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자, 여러분 가르침 준 내용을 질문해 주셨네요. 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보는 것인가 했을 때 여기 조건이 하나 있네. 수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마음과 몸을 던져야 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 다녀왔잖아요. 그 서대문 형무소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그 감옥살이하면서 그 투옥하면서 온갖 고문을 당한 그런 장면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그럴 때 봐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자, 그걸 봤잖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보는 건가? 요 질문이거든. 그럼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대원을 세운 사람이라면 수행하는 분들 이런 말하고 같이 해석해도 돼요. 여러분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내 한몫 바치겠다는 대원을 세운 분이라면 질문에 몸과 마음을 던져야 한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을 우리도 다 함께 잘 살겠다 하는 여기에다가 이번 생에 목숨을 걸고 몸과 마음을 던졌어. 목숨을 걸고 다 함께 잘 살게 해서 이분들이 목숨 바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결정을 해서 우리가 결세대라는 이름으로 그날 오신 분이 함께 하면 마지막 이 지구에 두 분 다시 이렇게 아픔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해내자. 이게 몸과 마음을 던졌어. 요거예요. 근데 내가 몸과 마음을 던지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바라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된다. 자, 여기 그만.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때 있었던 그 한 역사의 장면이야. 이렇게 만약 해석하면 다음 동작이 안 나온다. 뭐야?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게 안 나오잖아. 그래 뭐 그래서 거기 똑같이 서대문 형무소 가서 그 장면들을 쭉 같이 보고 왔는데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냥 그런 일도 있었구나, 우리 조상님들 고생했네, 뭐 고물 많이 당했구나 뭐 이렇게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수행하는 분들이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간 내가 몸과 마음을 던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도 몸과 마음을 던졌잖아요.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가니까 보고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럼 지금 나는 몸과 마음을 나도 지금 던져야 되겠다. 어디에다가? 이분들의 목숨 바침이 헛되지 않도록. 그게 첫 번째 내 마음에서 참해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는데 뭐는 내 참해요. 두 번째,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목숨 바쳐서 이 지구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평화로운 지구로 해놔야 되겠다. 다 함께 잘 사는 지구로, 지상 극락 지상 천국으로 해놔야 되겠다. 그걸 뭘 어떻게? 목숨을 뚝 바쳤어. 던져야 된다. 근데 여기 뒤에 가보면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된다 하더라고. 내가 물고기 밥이라도 대줘야 되겠다. 목숨 바치는 거잖아. 그럴 때 영의 품에다 던져보라는 거야. 영의 품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실천은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서대문 형무소 가서 그 목숨 바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너무 감동, 감격하고 또 울분도 올라오고 막 그러다가 한 발 들어가서 분발심이 일어나서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지금 다 함께 잘 살게 해놔야 되겠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던진단 말이에요. 던진다. 몸과 마음을 던질 때 영의 품에다가 던져야 된다는 거지. 영의 품에다가.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된다. 자, 영의 품에 던지면 내가 바다에다가 물고기 밥이 된다 하더라도 몸뚱이를 던지잖아. 물고기 밥이 되더라도 그 물고기라도 먹으라고.
목숨 바치는데 영의 품은 특징이 있어. 영의 품은 여기다 영의 품에다가 여러분 던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영의 품에 던질까? 우회예요. 여기 질문이. 영의 품에 던지라는데 그럼 영의 품에 던지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예. 영의 품은 어떤 품이냐 이거지 여러분. 영의 품은 특징이 뭐예요? 영의 품? 영의 품은 빛이라서. 네, 영생이에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의 품은 에너지라. 영의 품은 전지전능이에요. 그럼 영의 품에 던져보면 전지전능하잖아요.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전지전능한 이 영이 딱 맞게 해준단 말이에요. 딱 맞게. 딱 맞게 맞춤 실습을 해요. 해주니까 영의 품에 던지면 정말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룬단 말이야. 딱 맞게 해주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영의 품에 던진다는 게 실천으로 가면 딱 맞게 해주는 영의 품은 내가 영이네까지 가려면 내가 무심에 들어야 된다. 분별심,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거 무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심에 있으면 진짜 나를 만나는데 그 진짜 나가 영이요, 빛이요, 에너지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딱 맞는 맞춤식 선물으로 이렇게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는데 여기 자신의 마음에 따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는 본인과 주위와의 관계인데 여기 연과본데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대문 형무소 가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게 엄청난 예, 그런 목숨 바쳐준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네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내가 뭘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 되게 이런 거 겪었구나 하고 막 그런 마음에서 끝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뭘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까지 가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나도 목숨 바쳐서 내가 이분들이 하고자 했던 마지막 일이 함께 잘 사는 거거든. 그걸 내가 이 땅에 구현해놔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우리도 그까지 가자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벌써 40년 넘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그것도 이 지구의 마지막으로 두 분 다시는 힘들고 어려운 분이 없도록 하는 세상 지상 극락 지상 천국 만들자고 해왔던 일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목숨 내놓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일어났으면 함께 해보시 않겠습니까? 그날도 그래서 함께 해볼 사람 결사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순간 일어난 마음을 끝나면 안 된다. 진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돼. 그래서 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똑같이 지구에 살지만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 마음자리에서 다름으로 내가 어떤 관점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고 다음 내 행동도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온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셔야 지향하는 방향이 명확히 나오고 다음 동작이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